박현 씨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속정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표현 같은 것들을 잘 못하죠. 네,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옹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포옹 남발이야. 아니 아까 이제 인사님도 얘기하지만 원래 좀 수줍음이 많아요? 네, 좀 낯가림이 좀 있는 거죠? 네, 낯가림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연기를 해보기 전에는 그래갖고 이제 막 사람들하고 눈도 잘못 마주치고 얘기도 잘 못했어요? 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반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러진 못했어요? 아유,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좀 심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뭡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수현아 너 웅변이라도 해볼래? 그러셨는데 그 많은 뭐 사람들 뭐 누구네들 앞에서 이 연사! 예, 그 연사 신체에 못 해치는 게 있는 거예요. 못 해치겠다. 못 해치겠다. 못 해치겠더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아 웅변은 생각해봤는데 못하겠다고. 그런데 뭐 연극이라도 해볼래? 그런데 연극은 그래도 이 동료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그 당시에 또 궁금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조금씩 좀 스스로를 이겨내면서 많은 자신감도 얻고. 그러면 전공을 하고 내가 진짜 프로 배우가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까? 예, 그때 이제 처음 공연을 했었어요. 무대 위에 있으면 조명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이 안 보이는데 귀에는 박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 분명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기분을 조금 더 오래 느껴도 좀 더 많이 느껴도 행복할 것 같다. 예, 그걸 욕심내게 돼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연기 이렇게 무대에서 뭐 나오기만 하면 계속 울고 계셨어요. 좋아가지고. 좋아서? 네, 좋아서. 아니 울보 가족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뭘 하니까 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 사실 그게 있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저는 연예인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난 진짜 엄마한테 이런 걸 해드리고 아빠한테 이런 걸 해드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시현 씨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공하면. 그런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부모님께 내가 이런 거 해드리고 싶다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집이 전세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이제 월세를 살다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되게 20년 이렇게 만에 드디어 다시 전세로 옮겨졌다. 행복해 하시고 하니까 나중에는 꼭 이제 부모님께 또 뭐 물론 저도 포함해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족에게 아주 좀 뭐랄까 멋들어진 집을 예, 집을 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꼭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을 사서 수현 씨가 엄마 집에 딱 그 우리 집이야 딱 하고 들어갈 때 어머니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번에 전세를 갔을 때 어머니 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엄마의 눈물을 보면 어때요? 그게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아들로서 네. 엄마 앞에서는 막 눈물도 잘 안 보이고 싶고 좀.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좀 집에서는 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한 면도 있어서 예, 그런 거를 좀 잘 표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개인적인 거 아주 그냥 사적인 거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물라 전체를 다? 예. 잠버릇 어때요? 잠버릇은 자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돌면서 자요? 예, 머리가 반대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요. 아, 진짜로? 예. 침대 밑에 막 머리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게 한 번은 뭐 코 고는 소리에 제가 듣고 제가 깨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 그런 적 있어요. 그 소리 들어보고 싶다. 녹음해서 좀 보내줄래요? 수현 씨도 이렇게 누군가 연예인한테 이렇게 살아오면서 미쳐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다들 한 번씩 H.O.T. 아이돌, 잭스키스. 그 다음에 저는 S.E.S. 핑크, 요 라인이어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한쪽만 편들지는 못했어요. 골고루? 그게 앨범마다 또. 네. 우리도 빨리 빠져나와야 될 텐데. 확 깨는 것 좀 해줘요. 시원한 아리에 나올 수 있게 확 깨게. 응?